네, 여러분들 최민희 의원님 연결됐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오늘 많은 분들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정원 PD님. 네, 이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조국 백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아, 조국 백서가 네네. 인쇄가 끝났어요. 네, 그렇고 뭐 오늘부터 판매가 들어갖고 뭐 나는 샀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오늘 네. 이제 그동안에 후원금 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지금 발송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인터넷 서점들에 들어가시면 네.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에는 8월 11일 깔립니다. 오프라인에서 8월 11일. 네. 야, 진짜 이거 말도 많고 공격도 많이 받고 참 수정 제가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엄청난 이 제가 정성을 들여갖고 수정 작업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의원님? 일단은 책을 오후에 받았어요. 네네. 받는 순간, 눈물 나? 진짜 우리가 흔히 감개무량하다고 하잖아요. 예. 예, 정말, 정말 그 감개무량하다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거구나.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야,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소명으로 생각하니까. 네네네. 그런데 가족은 무슨 죄를? 정말 뜻밖의 피해자들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뜻밖에도 정경심 교수와 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에게 이 책이 좀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책 처음 나왔을 때 검찰개혁 외쳤던 사람들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았습니까? 저희 개국본도 그렇고 최민희 의원님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참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 나서 진짜 여태까지 검찰과 언론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역사 기록을 남긴 거죠, 의원님? 애초에 이 기록을 해달라는 것은 촛불 시민의 요구였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촛불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네네. 고일석 기자님, 네. 박지훈 작가님 네. 등등이 그냥 그이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 못 견뎌서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예. 다스베이다에서 그냥 의기투합 네. 해서 만들자. 네. 예, 이렇게 잘하셨어요. 됐고, 예, 결국 촛불 시민들의 그 명령에 복종한 책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가 잊을 것 같았어요. 아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냥 검찰이 하도 언론과 난리치니까 묻을 수도 있었는데, 반드시, 어떻게 보면 저는요, 검찰과 언론의 죄를, 그들이 한 행위들을, 한 가족을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이 죽이려고 했는지, 증거로, 저는 증거이자 기록이라고 네, 그리고 생각해요. 그 책에 이정원 PD 네. 촛불 집회 관련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자로도 참여돼 있죠. 네, 예. 그리고 구성이 일단 서문, 그리고 전 우용 교수께서 이 2019년 가을 이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예, 그글 써주셨고요. 그리고 여론 흐름과 이 촛불 집회, 그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는가, 그 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검난, 언난, 이런 순서로 책이 되어 있고요. 4부에서 촛불 시민과 검찰 개혁, 그래서 시민의 힘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 글이 이종원 PD 인터뷰입니다. 봤지? 예, 아, 예. 의원님, 역시 우리 촛불리님,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정말 다 함께 뭐 끝까지 함께 하기. 예, 그래도 약속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밖에 없는 것 저는 이종원 PD가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 날 언론 알바 하러 갈때꼭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봤는데 2주 연속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갔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 요즘 제가 그 서초항쟁 1주년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또 기획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그래갖고 준비 그거 하고 있어요, 의원님. 아, 서초항쟁 1주년.
그래도 건강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늘 네. 우리 시민들 잊지 않고 이렇게 약속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 우리 의원님도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네. 언론 개혁을 위해서 최민희는 사면돼야 됩니다. 제가 늘 네. 말씀드리죠. 지금 한 7천 명 이상 보고 계시거든요. 이 밤에. 네. 최민희 의원님이 제가 볼 때는 언론 개혁하면 최민희인데. 예. 진짜 이렇게 인재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은데 최민희 의원님 다시 예, 어떤 곳에서든지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늘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의원님 조금 예. 힘드시더라도 우리 촛불 시민들이 늘 함께하니까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밤늦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8월 11일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 조국백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 조국백서 나왔을 때 후원해 주셨던 분들은요. 지금 순차적으로 집으로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최민희 의원님 진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한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면 진짜 방통위나 청와대 어떤 이런 참 난 최민희 의원님 청와대 대변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뭐라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팩트도 틀리고요. 청와대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최민희 의원님 뭔가를 꼭 했으면 좋겠어. 그놈의 주광덕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 의리 있는 국민이 됩시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과 늘 어려울 때 같이 해줬던 현직이 아니래도 그래서 제가 꼭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최민희 의원님은 전 국회의원이자 늘 촛불 시민들의 누나로 항상 불의에 맞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듭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나중에 청원이라도 해서라도 진짜 촛불 시민들과 함께 했던 최민희야말로 검찰개혁 다음에 누구보다도 언론개혁 아닙니까 여러분들. 언론개혁하면 최민희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언년 첫 민언년 사무 그 뭐 지금 민주언론시민연대인가 거기에 최민희 의원님 만든 거 아니에요. 방통위원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 조중동이 가장 무서워하는 최민희 의원님이 언론개혁의 선봉에 서야 된다. 마음 같아서는 8.15 사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민희 의원님 조만간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셔갖고 좋은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 힘내라고 최민희 화이팅 한번 쫙 올려주세요. 최민희 화이팅 한번씩 저 푸나님이 총수 칭찬함 푸나님 최고. 제발 그렇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최민희 의원님, 네, 화이팅! 최민희 사면, 화이팅! 아, 화력! 예, 화력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늦게라도 전화가 오네요. 예. 조국 백서 나왔다! 순차적 발송 중이다! 8월 11일 날부터는 오프라인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